안녕하세요, 힌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의지의 히어로 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할 게 또 굉장히 많아요. 지난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할로윈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고, 또 새로운 헬멧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뭐 저번에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리퍼, 죽음의 신, 뭐 반헬싱, 매니아, 전염병 의사 등등 요만한 다섯 개 정도가 새로 추가가 됐네요.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실 헬멧은 바로 두둥. 아니 잠깐, 이거 아니고 두둥 리퍼입니다. 자, 리퍼 살펴보시면 또 새롭게 두 가지 무기가 추가가 됐어요. 자, 그렇다면 요 리퍼를 한번 또 달려봅시다. 렛츠 고. 오케이, 자 일단 첫 번째 무기, 아 캐논이네요. 새로운 무기를 조금 얻었으면 했는데. 오케이, 또 할로윈 맵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. 와 진짜 이게 다 필요 없고 저 뒤에 사신이 너무 무서워요. 저는 진짜 약간 시간의 압박을 느껴요. 지금 초반이야 아직 괜찮은데. 오, 이거 낚시구나. 와 진짜 말 그대로 사시네. 샥 와랄랴. 아 이렇게 닿으면은 주변 애들을 좀 베어버리는 그런 무기군요. 근데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. 오, 이건 뭐야? 말뚝총?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한 번 쏠 때마다 세 발을 동시에 씁니다. 이렇게 한 번 여섯 발이 나갔죠? 오, 내려 와. 아이차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어, 아 아이고 작작 좀 깔려라. 와 저번 시간에 한 400점인가 찍었죠? 오늘은 500점 이상 달려봅시다. 근데 이거 유령 워크들이 되게 느낌 있어. 색깔들이 진짜 약간 할로윈 분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하이. 근데 뭔가 나 같은 경우에는 멋있긴 한데 좋은 건 딱히 모르겠네요. 적들이 일자로 있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어, 낯이 점점 커지나? 이것도 약간 검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? 일로 와! 헐렐렐렐렐렐. 마 말뚝총 나왔다. 샤! 낯으로 썰어버려. 썰어 썰어. 오! 어허! 잠깐만, 이거 낫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맵에서는 괜찮겠네. 이렇게 일렬로 돼 있는 적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. 어야야야야. 호할랄라. 그렇지. 에이, 제가 그래도 이제 의지어로 꽤 했는데 오늘 뭐 500점 정도는 넘을 수 있겠죠 뭐. 허잇 허잇. 근데 진짜 잊을만 하면은 사신이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말할 틈을 안 줍니다 얘가. 이거 업데이트 되고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세요. 이게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다고? 와... 아니요! 저 500점 찍을 수 있어요. 아까까지 몸풀기였고요, 이번에는 제대로 가봅시다. 이게 뒤에서 자꾸 사신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집중이 안 돼. 아니 사람이 약간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사방 팔방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. 그래, 캐논은 괜찮은 거다. 저번에 해골 선적을 한번 해보니까 이야! 캐논은 나쁘지 않아요! 이렇게 뒤로 밀쳐낼 수 있기 때문에 할로윈 맵에서 이 캐논 굉장히 쓸만합니다.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. 여유 부릴 때마다 사신이 가까워집니다. 아니 근데 나도 사신인데. 어? 야 우리 이거 동종 업계인데 예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은 사신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나도 리퍼 나름 사신인데 같은 직업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하이짜짜. 그래 역시 캐논이 열일을 해줘요 보스전에서는. 야 이거 할로윈 맵에서도 캐논 무조건 있어야겠는데요? 정말 잊을만 하면 쫓아오는 저 녀석 무섭다. 제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오케이 팬텀 상자 썰어버리고 나와 나와. 와 진짜 이거 주체하면 안 돼요. 나와 아이고 나와. 나이스. 잠깐만 저거 사신이
보스도 처리해주네? 저거 잘 이용하면은 보스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? 아우 쫓아온다. 피 말린다. 이거 근데 이거 다음 보스 때 다 먹는데 이렇게 되면. 쭉쭉쭉쭉쭉쭉 집중해서 나와 나와. 유령 따위들이 날 막을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. 와! 아! 400점 이제 곧 보스거든요 또? 보스 나와 나와 나와. 이거 밀어서 그냥 잡아야 돼. 무조건 캐논을 밀어야 됩니다. 나와! 나와! 지금 너 상대할 시간이 없어. 미치겠다. 너무 쫄깃해요 이거. 아!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지금 너무 집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오케이. 와 이거 진짜 캐논 필수다. 아 집중 잘 하다가 여기서 죽냐 왜? 아니야 일단 500점 왔어. 아 그래 이 맛이구만. 나이스. 나와 나와. 지금 갈 길이 바빠요.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. 빠르다 겁나 빠르다.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미. 한번 여기서. 오케이. 아 저게 따라오면은 한번 공격하게 냅두고 가야 되네요. 자 여기다. 이때 마구마구 약간 딜레이 걸렸을 때 시간 벌었을 때 넘어가야 되거든요. 오케이. 야 공격해. 오케이. 으아 600점까지 왔다 진짜. 저 지금 정말 뒤밖에 안 보고 있어요. 오케이 600점까지 왔다. 정신없이 달리는 사이에 점수는 쭉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이제 사신이 펫 같은 느낌입니다. 오 이거 진짜 이거 뭐 까딱 잘못하면 멘탈 날라가기 쉽상이네. 그래도 저 휴지 649점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 저 보세요. 저 무시무시한 놈이 저렇게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 정도 점수면은 잘 찍은 거예요. 네. 와 이거 일단 확실하게 느꼈어요. 캐논 필수야. 캐논으로 밀어가지고 무조건 빨리빨리 보내야 돼. 버스를 그냥 상대하고 시간이 없어요. 없어. 해적맵과 마찬가지로 한 두 번 정도는 부활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. 홀랄랄랄랄라 홀랄랄랄랄라. 야 캐논 나와라. 아 캐논 안 나왔다. 큰일 났다. 오케이 썰어버리고 블레일이냐? 아 이번엔 플레이 파티네. 아이 짜이 자식아! 아 나와! 이런다니까요. 무조건 보스를 밀어서 잡아야 돼요. 1렙 캐논이라도 있어야 돼. 근데 이건 뭐 나치랑 플레일이랑 근접무기만 오질락이 나오네. 아 이게 깔린다고? 부활 괜찮아. 이제부터 부활 안 쓰면 되지. 오케이 캐논도 나왔겠다. 뭐 이제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. 보스 전까지는 플레일러다가 다 잡고요. 아 또 쫓아온다. 하이야야야야! 알랄랄랄랄랄라! 아 빨리!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자 보스 캐논 들고 보스 밀어 제낀다. 밀릴까? 보스 밀리냐? 오케이 밀어서 잡아야 돼. 아 유령도 짜증난다. 제가 맷집이 세가지고 잘 안 잡혀요.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도 느리거든요. 아 저 새롭게 추가된 유령 오크 이 녀석이 또 변수네요. 봐봐. 야 그가 쫓아오잖아.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너희랑 놀 시간이 없어. 캐논 나가! 나와! 떨어져. 그렇지. 그가 온다. 그가 빨라진다. 한번 공격하게 두고. 아, 300점부터 너무 힘든데. 오케이. 아, 무기 못 먹었다. 자, 한번 공격해. 나이스.
자, 6레벨짜리 낫이에요. 아! 아, 이거 막 달리니까 이거 죽기 너무 쉽네. 샤! 낫으로 썰어버리자. 옵니다. 아, 딱! 아니, 근데 이거 나만 어려운 거예요? 시청자 여러분들은 난이도 어떠셨나요? 이거 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리퍼로 좀 플레이를 해봤어요. 이제 새로운 무기들도 몇 번 써봤는데 뭐 딱히 크게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. 뭐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이 할로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캐논은 무조건 필수입니다, 여러분. 와..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캐릭터도 좀 플레이를 해보고요. 와, 근데 이거 점수 찍는 맛이 쏠쏠합니다, 확실히. 아, 간만에 승부욕 자극하는구만, 이거. 자, 여러분들! 안녕!